그는 잊혀진 왕이었다. 오랜 침묵의 봉인을 풀어줄 그의 유물이 발굴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흥분과 놀라움 속에 출토된 1400여 년 전 청동사리함. 그 뚜껑을 열자 또 하나의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은으로 만든 사리병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황금 사리병이 연이어 나왔다. 잊혀진 왕의 이름은 청동사리함에 새겨진 29자의 명문 속에 들어있었다. 백제왕 창. 그것은 깊은 슬픔과 고뇌를 간직한 백제왕 창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백제왕이 140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백제왕 창. 왠지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죠. 창왕은 사비시대를 이끌었던 백제 27대 임금이었습니다. 죽어서는 위덕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그 낯선 이름만큼이나 백제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창왕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귀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부여 왕흥사터에서 발굴된 1400년 전 사리함이 그것인데요. 사리함에는 잃어버린 후기 백제사의 공백을 채워줄 명문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창왕의 슬픔과 고뇌를 고스란히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사 전에선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1400년 전 백제 창왕이 남긴 눈물과 고뇌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산성 넘어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왕 창의 비밀을 간직해온 왕흥사 터가 나온다. 지난 2000년 발굴 조사에 첫 삽을 뜬 이후 올해로 8년째 접어든 발굴 현장. 예,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목탑의 가장 중심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를 놓기 위한 이제 큰 굴광을 하고. 사리함이 출토된 곳은 목탑지 한 군데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목탑의 기둥을 올렸던 그 받침돌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땅 밑에 심초석 끝단에 홈을 파서 사리공을 만들고 화강암 뚜껑으로 봉인해놓은 독특한 구조였다. 처음에 이 뚜껑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그 사리가 제대로 남아있구나.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으리라고는 처음에 전혀 정말 생각을 못했었고요. 부분은 이제 땅에 묻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덜 담았고요.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보통 사리를 담는 그 돌 그릇이 별도로 있는 반면에 여기는 굳게 닫힌 화강암 뚜껑을 열었을 때 사리공에는 진흙물이 가득했다. 고인물을 뽑아내는 순간 마침내 원통형 청동사리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동사리함. 그것은 놀라운 발견의 서막에 불과했다. 청동함의 뚜껑을 열자 그 속엔 은으로 만든 또 하나의 사리병이 발굴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깨지네? 뚜껑도 안 열렸어? 뭐야? 또 있어! 그리고 연이어 나온 세 번째 보물. 작은 황금 사리병이었다. 발굴 당시 황금 사리병과 은재 사리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수습된 왕흥사 사리 유물은 곧바로 부여국립문화재 연구실로 이송됐다.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선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왕흥사지에서 나온 이번에 유물들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들은 이제 세월의 녹을 벗겨내고 보존 처리를 거친 왕흥사 사리감 유물은 수천 점에 달했다. 백제왕 창의 시대를 되살려줄 이 유물들은 사리함과 함께 심초석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다. 보시면 아주 단순화됐습니다만 동물 모양. 예. 문양왕릉으로 치면 이제 진묘소 같이 무덤을 지키는. 목걸이 형태의 장신구는 무령왕릉 무덤방을 지키던 진묘수를 단순화시켜 놓은 모습이다. 귀여운 호랑이 모양의 장신구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백제 위덕왕 시대의 초정밀 세공술을 보여주는 연꽃무늬 운모장식은 어디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 유물이었다. 운모라고 불리는 광물질을 1mm 크기로 깎아서 투명한 연꽃 무늬를 만들었다. 미세 공예품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리암과 함께 수습된 구슬류만 8천여 점. 구슬은 대부분 지름이 1mm 이하의 작은 것으로 그 재료도 다양했다. 호박과 옥 등 갖가지 재료에 펼쳐놓은 사비 시대의 눈부신 세공술. 이게 100개 단위 때문에 그 100개 범위가 넓을 건데 이렇게 나서. 네, 이거는 백제 금속. 그 화려함의 진수는 황금 장식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네, 누금공법이라고 이렇게 그 안에 뭐 이렇게 원형의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축구공 모양으로 그렇게 다 붙여가지고 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핀셋으로 가리키면서 한번. 이런 것들은 이제 0.3에서 1mm 크기의 금 알갱이를 이어붙여 축구공 모양으로 만든 황금 장식은 초정밀 세공술을 보여주는 최고의 명품이었다. 기법과 디자인 면에서 유래가 드문 후기 백제의 독창적인 유물이었다. 140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 유물들은 백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단번에 바꿔놓았다.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양상이 무령왕릉보다 좀 더 발전된 면모, 또 그대로 연결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삽입백제 금속공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진전되고 발전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특히 금운동 3중 구조로 된 사리암 세트의 발견은 사비시대 연구의 엄청난 행운이었다. 은제 사리 외병은 1400년 동안 청동암에 들어있었던 탓인지 세월의 청동록이 켜켜이 묻어있었다. 하지만 X선 형광분석기로 은제 사리 외병의 성분을 측정한 결과 은의 순도가 99.08%로 확인됐다. 황금 사리병의 순도 역시 98.67%. 은제 사리병 속에서 보호받은 덕분에 원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발굴 현장을 숨막히게 했던 1400년 전 백제 창왕 시대의 사리암 세트. 금은동 3중구조의 사리암 세트가 이처럼 완벽한 형태로 발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발굴팀을 흥분으로 몰아넣은 것은 또 있었다. 청동 사리암에 새겨진 예사롭지 않은 명문.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1400년 전의 기록으로
사리암을 봉안한 주인과 그 비밀스런 내력을 밝혀줄 역사의 블랙박스였다. 세로로 한자 한자 새긴 다음 여사탱으로 구성해놓은 명문은 모두 29자. 그중 몇 글자는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했다. 금속 제품은 적외선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촬영 방식을 선택했다. 부여문화재연구소의 명문 복원팀은 연속 촬영한 29자의 명문을 먼저 3차원 디지털 복원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그런 다음 입력한 명문의 폭과 깊이까지 고려해 한 글자 한 글자 복원에 나갔다. 판독이 불가능했던 글자가 모두 되살아났다. 그렇게 1400년 만에 빛을 본 29자의 명문. 577년 2월 2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탑을 세우고 사리 두 알을 묻었는데 신의 조화로 세 알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왕자를 위해서 이제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 우리 기록상에 전혀 없는 거거든요. 백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비성에 도우받은 시기, 그러니까 성왕과 위도왕대 그 무렵에 이제 백제 정치사 나아가서 이제 불교화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리암에 새겨진 29자의 명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던 1400년 전 백제 위덕왕의 애틋한 부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운 아비의 마음.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 창왕은 그 애끓는 심정을 사귀며 이곳에 사리탑을 세우고 아들을 추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 사리암에 새겨진 29자의 명문은 이처럼 문헌 자료상으로는 접할 수 없었던 백제 창왕의 면모를 되살려줄 역사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45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전하는 기록이 극히 일부밖에 없는 탓에 백제 창왕은 주목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왕의 맏아들이었고 죽어서는 위덕왕이란 시호를 받았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데 놀랍게도 일본의 역사서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창왕의 충격적인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대문헌 보관실. 창왕의 기록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일본 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8세기에 제작된 일본 서기에는 우리 고대사 문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의 고대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편찬 과정에서 일본인의 시각으로 왜곡시킨 문제점도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도 많다. 8월에 해당됩니다만은 김연구 교수는 일본 서기에서 우리 고대사 기록에는 누락된 수많은 삼국시대 기사를 찾아냈다. 예를 들면 김춘추가 일본에 건너간 기록 같은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김춘추가 일본에 건너갔던 이런 얘기들도 자세하게 나와있죠. 특히 백제인이 쓴 백제 신찬을 인용한 기사에는 창왕에 관한 놀라운 내용이 실려있었다. 백제 왕자 여창이라는 건 뒤에 우리 위덕왕입니다만은 국중의 병을 전부 징발해서 고구려를 향했다. 그래서 그 백야의 그 백합들에다가 보루를 쌓고 병사들과 침식을 같이 했다. 태자 시절 창이 고구려군과 맞서 싸운 553년의 백합이야 전투 기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장이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과정은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런데 장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기사에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었다. 장이 신하들에게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554년 8월 백제 왕궁은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장과 만류하는 대신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는 부왕을 위하여 출가하여 수도하려고 합니다. 어찌 출가를 한다 하시옵니까? 전에도 생각을 잘못하여 큰 화를 불렀는데 누구의 잘못이옵니까? 이 나라 백제를 어느 나라에 넘기시려고 하시옵니까? 만일 원로들의 말을 잘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처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컨대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시고 출가할 것을 그만두시옵소서. 그만두시옵소서. 어찌된 영문인지 창왕을 만류하는 원로 대신들의 목소리가 추궁과 질책에 가깝다. 대체 창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충북 옥천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 이곳에 그 실마리를 풀어줄 유적이 있다. 창왕의 아버지가 전사한 것으로 전해오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제 그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구진배로가 기록에 따르면 창왕의 아버지인 성왕은 구천이란 곳에서 최후를 맞았다. 마을 주민들은 구진벼루라고 부르는 이 낭떠러지가 구천이라고 믿어왔다. 구진벼루의 구진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왕은 무슨 까닭으로 사비성이 아닌 이 외진 곳에서 숨을 거둔 것일까? 그 결정적인 단서는 구진벼루 너머에 관산성에 있었다. 당시 관산성에는 태자 창이 머물고 있었다. 해발 330m 높이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오르자 관산성의 흔적이 나왔다. 예, 이곳이 관산성으로 불리는 그 관산성의 동쪽 성벽 흔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성벽이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좀 드러내고 파보면은 그 성벽의 밑바닥 부분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성돌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지만 성벽을 지탱하던 바닥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확인된 관산성의 둘레는 900m 정도. 성 안에는 우물도 남아있었다. 병사들이 식수로 사용한 우물이다. 창은 태자 신분으로 무슨 까닭에 이 험준한 곳에 머문 것일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지금도 이곳이 교통의 요지라는 걸 알 수 있다. 국도와 철도, 고속도로까지 모두 모여 있다. 삼국시대에도 관산성은 백제와 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요충지였다. 백제의 입장에선 신라의 수도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충북 보은을 지나 한강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만들은 이제 그 상주에서 부여를 가려면은 상주에서 보은을 거쳐 옥천 이곳을 거쳐야만이 부여나 공주로 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백제와 신라 양국의 국경이 만나는 관산성 일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한 접점이 벌어진 그야말로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다. 관산성 주변에는 산봉우리마다 수많은 요새가 있었을 정도다. 태자가 머물기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최전방. 그러나 그것은 창이 선택한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51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탈환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신라진흥왕이 120년간의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까지 독식해버렸다. 백제 조정은 배신한 신라에 대한 응징 문제로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원로 대신들은 때가 아니라며 전쟁에 반대했다. 하지만 분노한 창은 공격을 주장하며 원로 대신들을 질타했다. 그대들은 신라가 그렇게 겁이 난단 말이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오? 허나 왕자님, 두려운 게 아니라 원로 대신들의 반대에도 창은 물러서지 않았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러는 것이오. 백제의 첫 수도였던 한강 유역 탈환은 아버지 성왕의 오랜 꿈이었다. 태자 창으로선 76년 만에 되찾은 영토를 훔쳐간 신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554년 7월, 마침내 창의 뜻대로 신라와의 전쟁이 결정됐다. 성왕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안산성의 신라 병사들은 최정예 군사들이다. 준비는 단단히. 아버지 성왕의 입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공격 지역은 관산성 일대.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꼭 창은 3만 명의 대군을 편성한 뒤 아버지 성왕께 마지막 출정을 고했다. 이것이 창이 마주한 아버지 성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총사령관 창의 기습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신라군은 백제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했고 창은 순식간에 관산성 일대를 장악했다. 하지만 신라의 지원군이 몰려오면서 전투는 밀고 밀리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바로 그 즈음 성왕은 창을 격려하기 위해 50명의 기동대를 이끌고 관산성으로 향한다. 그런데 첩보를 입수한 신라군이 관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매복해 있었다. 예기치 못한 기습에 성왕은 생포되고 말았다. 일본 서기엔 성왕이 신라의 노비 출신 장수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왕의 머리를 베개하여 주소서. 왕인 내 목숨을 노비 출신 장수인 네놈에게 맡길 수는 없다. 우리나라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국왕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종의 손에 죽습니다. 내 지금껏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는 구차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어서 배거라. 신라의 노비가 휘두른 칼에 성왕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일본 서기엔 신라군이 성왕의 머리를 경주의 북청 계단 아래 묻고 밟고 다녔다고 적혀 있어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왕의 참혹한 죽음은 백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백제군은 3만 대군을 잃고 창이 일으킨 보복전쟁은 참패로 끝났다. 창은 살아 돌아온 것 자체로 죄인이었다. 아버지를 사지로 내몰고 그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아들의 죄책감. 일본 서기는 창이 왕위를 비워둔 채 3년간이나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한다. 아버지 성왕의 참담한 죽음, 그리고 관산성 전투의 참패가 불러온 충격과 후유증이 그만큼 컸고 그만큼 깊었던 것이다. 창은 그 참담함을 견디다 못해 급기야 원로 대신들에게 스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백제의 국운을 건
관산성 전투의 참패와 아버지 성왕의 죽음. 이것은 창왕의 일생에서 낙인이요 멍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왜 하필 스님이 되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 불효를 씻고 불충을 씻기 위해 스님이 되겠다고 한 것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응사 사리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창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 사리를 봉안하고 세운 왕응사 사리탑은 보시는 것처럼 5층 규모의 거대한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리는 원래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 그 몸에서 나온 구슬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는 부처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시기 위해 세운 탑은 부처의 무덤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스님이 되겠다고 한 창왕이 이번에는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스님과 사리탑,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 개막된 왕흥사 특별전은 1400년 만에 침묵에서 깨어난 백제왕 창을 만나는 자리였다. 외국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은 만큼 개막식 첫날부터 전시장은 기대로 술렁였다. 1400년을 견뎌내고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사리암 세트가 공개되자 관람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것을 그 한 쌍으로 해가지고서 넣었다는 것이 지금 그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 사리함을 보면 굉장히 세련미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아기자기한 그 백제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청동사리암의 정교함에도 감탄했다. 당시 그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하는 새롭게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니까 청동사리암의 명문은 우리나라 사리봉안 역사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창왕이 봉안한 이 사리암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최초의 사리봉안 시기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섰다. 그렇다면 창왕에게 사리봉안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창이 태어난 곳은 웅진의 공산성이다.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창은 아버지 성왕에게서 보고 배우며 키워온 오랜 꿈이 있었다. 그 꿈은 526년 백제왕성에서 열린 이례적인 환영행사에서 출발했다.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유학을 떠났던 겸익이 5년 만에 돌아오던 날. 성왕은 직접 어전 밖으로 나와 겸익을 맞이했을 정도로 그의 귀국을 기뻐했다. 겸익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은 성왕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것이었다. 이후 성왕은 겸익을 흑륜사에 머물게 하고 불경 번역을 국가 프로젝트로 지원한다. 흑륜사는 이름 그대로 불법을 흥하게 해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성왕의 꿈이 담긴 절이었다. 성왕은 전륜성왕의 약칭인데 불법의 바퀴로 온 세계를 교화시키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를 뜻한다. 이 산에 뭐 33천을 지배했다는 그 존재가 전륜성왕 아닙니까? 삼국시대 왕들이 제일 닮고 싶었던 왕들이 전륜성왕입니다. 백제무왕이 그 전륜성왕이 되고 싶어서 저 익산에다가 미륵사 탑을 세웠고 또 진흥왕이 그 황룡사 탑을 지어갖고 뭐 자신의 이제 어떤
그런 전륜 성황이 돼서 이제 그 무소불위의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비견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황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통 죽은 다음에 그 시호를 내린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의 당대인들이 성황을 전륜 성황 이름 따서 성황이다 이렇게 그 부를 정도로 살아생전 전륜 성황이라 불렸을 정도로 성황은 불법을 백제 중흥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어린 시절부터 창은 그렇게 아버지 성황의 간절한 꿈을 지켜보며 전륜 성황의 후계자로 교육받았다. 아버지의 길은 곧 어린 창의 길이었고 철이 들면서부터 아버지 성황의 꿈은 함께 이루어야 할 부자의 꿈이 됐다. 그러나 부자가 함께 백제를 불국토의 중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간절한 꿈은 관산성 전투의 참패로 무너져버렸다. 창왕에게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신앙 그 이상의 것이었다. 창왕이 봉안한 왕흥사 사리함은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만큼 동북아시아 불교 전문가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마사토시 사가와 교수. 그는 일본의 사리 신앙이 백제 창왕 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양홍 교수는 사리 신앙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했다. 부처의 권위를 얻으려는 왕들에 의해 사리가 전파됐다는 것이다. 在佛教经典里边，当释迦牟尼灭度以后，他的舍利是被很多国王去，这就是一个佛教著名的故事。因此，舍利的信仰传到中国以后，就是同样的是佛教信仰里边一个很重要的因素。 중국 협서성에서 출토된 이 사리석함에는 분열되어 있던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문제의 사리봉안 행렬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리봉안도에서 특이한 장면 하나가 발견됐다. 다른 사리 공양 그림과 달리 사리가 있어야 할 높은 전각 위에 황제가 앉아 있다. 황제를 부처의 사리보다 우월적인 존재로 묘사한 정치적 상징이었다. 민심을 얻으면서 이렇게 통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도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면서 민심 수습과 안정의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문제는 대표적으로 그 아유관과 같이 그런 민심 수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리 공양회를 열었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창왕의 사리봉안 목적은 단지 순수한 종교적 신앙심뿐이었을까? 사리를 봉안하고 거대한 목탑을 세우는 일은 대역사였을 것이다. 창왕이 이런 대역사를 벌인 배경에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곳 왕흥사터에서 발굴된 사리함은 창왕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산성 전투 참패 이후 창왕은 대신들의 기세에 눌려서 숨죽이고 지낸 무능한 왕이자 스님이 되려 한 비운의 왕쯤으로 여겼던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왕이 스님이 되겠다고 한 폭탄 선언 역시 사리 봉안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행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관산성 전투 이후 창왕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내용이 확인됐다. 승성 3년이라는 것은 바로 554년을 말하는데 양기석 교수는 삼국유사의 한 전투 기록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백제 군사가 쳐들어와서 진성으로 왔는데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약취해 갖고 돌아갔다라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 네. 삼국유사 진흥왕조에 실려 있는 뜻밖의 전투 기록이었다. 관산성 전투에서 대패한 지 불과 2개월 후인 554년 9월에 백제가 신라의 진성을 공격해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그 위더강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 전투를 벌린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우선은 그 아버지 성왕의 그 유해를 송한 바는 이런 그 목적이 또 강했기 때문에 또 보복전과 병행해서 이 진성 전투를 바로 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산성 전투 이후 창왕의 최우선 과제는 아버지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이었다. 진성 전투는 아버지 성왕의 시신을 송환하기 위해 결행한 보복전으로 추정된다. 부여 시가지를 벗어나면 그 외곽에 일곱 개의 무덤이 누워있는 능산리 고분이 나온다. 사비 시대에 조성된 백제 왕실의 무덤이다. 학계에서는 이 호분을 성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창왕은 아버지의 주검을 모신 다음 무엇을 했을까? 성왕의 무덤에서 불과 600m 지점. 이곳에서 그 실마리가 발견됐다. 지금은 한창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때는 농경지였던 곳이다.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사들이 그렇지만 논으로 돼 있었어요. 아, 여기 논자리로 쭉 해서 13개 다랑이 정도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논이었죠. 네. 논으로 돼 있는 곳을 발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건물지 안에서 금동 대학로가 발견된 겁니다. 지난 93년 허허벌판이던 농경지에 능산리 고분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주차장 공사를 앞두고 시작된 현장 조사는 세 기의 발굴로 이어졌다. 현장 조사단은 백제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자 주차장 공사가 임박했지만 발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듯 건물의 아궁이로 추정되는 구덩이 속에서 발견된 진귀한 향로.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향로는 온전한 상태였다. 64cm 높이의 정교하면서도 독특한 향로. 백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금동 대향로였다. 향로 몸체엔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의 문양이 빼곡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향로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성왕의 무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금동 대향로가 묻혀 있었던 까닭은 뭘까? 발굴이 계속되면서 예사롭지 않은 건물터가 속속 드러났다. 능산리 사찰터였다. 본격적인 발굴로 사찰의 규모도 밝혀졌다. 사찰 앞마당 목탑이 세워져 있었다.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일직선 상에 배치되고 회랑으로 그 전체를 에워싸는 전통적인 양식의 대규모 백제 사찰이었다.
금동대 향로는 능산이 사찰에서 사용한 향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능산이 사찰은 또 누가 세운 것일까? 그 결정적인 단서는 금동대 향로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30m 지점. 사찰 마당의 목탑 자리에서 발굴됐다. 우체통 모양으로 생긴 사리감이 그것이다. 사리감 중앙엔 사리함을 봉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아치형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리 공양을 한 것은 매형 공주. 그러나 능산이 사찰이 세워진 해는 창왕 13년이라고 뚜렷이 나와 있다. 이런 대규모 사찰의 조성은 당시 왕인 창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이다. 관산성 전투 후 13년이 흐른 뒤 창왕이 이 시기에 아버지의 무덤가에 능산이 사찰을 세운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관산성 패전으로 심히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아버지 성왕의 위협을 계승하는 이런 방향에서 집권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성왕의 그 성왕을 추복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산리에 있는 능사건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창왕의 일생에서 아버지 성왕을 기리는 능산리 사찰을 세운 567년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창왕의 45년 재위 기간 중 극히 일부분밖에 없는 문헌 기록도 비로소 이 시기에 창왕이 관산성 전투의 충격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 그대는 진나라로 가서 이것을 전하라. 삼국사기에 창왕의 대외 활동이 등장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능산이 사찰을 세운 567년 그해 9월. 창왕은 중국의 남조 국가인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중국 대륙의 북제국에도 외교 사절단을 연이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로 줄곧 중국 남조 국가와 교류해 왔는데 창왕은 무슨 이유로 북제와의 교류에 나선 것일까? 그 배경에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있었다. 신라의 팽창에 밀려 가야의 영토는 축소됐다. 중국 대륙의 정세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북위와 진나라로 양분되어 있던 중국 대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해갔다. 나름대로 위더강은 그 중국 정세에 대해서 중국의 동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대처하는 이런 그 경험이 바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백제의 그 외교력의 큰 발전이다. 이것은 그만큼 백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또 대내적으로 보면 그 불안했던 위더강대의 왕권을 갖다가 보다 강화시키는. 창왕이 능선이 사찰을 세우고 봉안한 금동대향로에도 그런 노력이 깃들어 있다. 금동대향로에 빼곡히 조각해놓은 문양은 사람과 동물, 산과 계곡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땅에 살지 않았던 코끼리, 악어 등 특이한 동물들까지 조각되어 있다. 그것은 백제를 세상의 중심이자 불국토의 나라로 만들려 했던 성왕의 꿈을 금동대향로에 새겨넣은 것이다. 위더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성왕이 꿈꿨던 이제 세상, 세계 이것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이 이제 성왕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그 도구인 금동대향로의
일정하게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능산이 사찰에 피어오른 금동대향로의 연기. 그것은 관산성 전투의 참패로 무너진 아버지 성왕의 백제중흥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창왕의 다짐이 아니었을까. 창왕이 아버지 무덤가에 능산리 사찰을 세우고 금동대향로와 사리함을 봉안한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창왕은 마치 아버지 무덤 앞에 다짐이라도 한 듯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또다시 죽은 아들을 추모하며 왕흥사 사리함을 봉안합니다. 그렇다면 서기 577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창왕이 사리함을 봉안하고 애도한 왕자는 누굴까요? 무슨 일로 죽은 걸까요? 어쩌면 창왕은 그 단서를 왕흥사 사리함 명문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사 전 다음 주 이 시간엔 그 단서를 추적해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창왕의 삶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の人々は初めて見るものだったろうと思いますね。 다음 이 시간에는 2부작 제2편 위더왕 일본 고대 문명을 꽃피우다 편이 방송됩니다.